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인의 집무실로 가는 그런 장면 저희가 봤죠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일하게 될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서 그 소감을 밝히는 영상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. 그 영상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도 제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. 아침에.